기형 계혈. 이거는 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론대로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개개하고 거의 뭐, 개개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큰 대혈, 좋은 거는 이미 큰 사람들이 옛날부터 막 자리를 뱉을기도 하고 이랬다, 그죠? 큰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씨는 좋고 이제 이랬는데 줄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숨겨 하늘이 감춰놨거든. 그러니까 천장집이다. 그래서 땅이 비밀스럽게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 수 없는데 가관이 돼야, 신안이나 가관이 돼야 볼 수가 있어서 하나씩 그런 불쌍한 사람들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냐?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행기열에 있는 매다 참 좋다. 아닙니다. 좋은 매는 안 그렇죠. 이미 우리 정성심 씨라든지 동네 정씨라든지 저 경북에 있는 동네 정씨 매라든지 하여튼 조선 팔명대에서 몇 개를 놔놓고 못 쓰는 거 몇 개 있다 그죠? 안 맞는 거 위에는 다 누가 봐도 명당임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써놨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게 항상 자그마하고 작은 거 요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서 유심히 이래 보면은 사상이 생기고 주의가 생기는 것은 좀 기이하지만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혈판의 조건에 다 맞게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 청교혈 가마 밑에서 봤을 때에는 산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혈이 없겠다 싶은데 올라가 보니까 청룡백호도 있고 갖추어질 거는 다 있다. 어떤 데는 큰 데는 마을 돌리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은 게 어딥니까? 저 태백산맥 높은 곳 저런 게 이제 청교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청교혈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이게 좋더라.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밤에 꿈에 조상이 나타나가 오늘 이 산을 살기는 무조건 살아. 누가 살아 그러면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는데 어제 주말 옆에 이랬죠. 가니까 산을 갔다가 뭐 산이 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어떤 산이냐 물었기네. 옆에 사람이 씨도 모른다. 왜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인데 하늘에 같이 솟아 있는 산인데 그게 그걸 팔라 그런다. 그래서 흙이 샀습니다. 싸게. 싸게 쌓는, 사가지고 가니까, 이제 이 청교혈이 있어가지고 쓰니까, 배설도 하고 부자도 됐다라는 그런 이제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혈판이 작은 거는 맞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 낮으면은 이게 독일에 윤기를 해가 올라가는 게 작은 맛인데, 이거는 아주 높이 올라가면 끝이 작게, 자연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 그런데 이울 필요가 없잖아요. 윤기 조건만 알면은 높으면은 혈판이 작아야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롱에 갈기자, 용룡자. 용의 덩드리에 탔다. 그 이야기. 이게 뭔 이야기냐. 산이 행룡해서, 행룡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원래 섬뜩 번개불에 콩콩 먹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섬뜩 산 중심에 가다가 능선에 이래 하나 생기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뭡니까? 뱀이 개구리나 두꺼비나 쥐나 잡아먹어가 양옆에 불칸이 돼가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가롱이거든. 달리는 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산이 하는 길 계속 행룡을 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 기롱이만 나는데 장지 중요 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혈이 뭐 이름이 있으면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요
뭐 돌이 좀 많이 있겠습니까? 용이 있으면 항상 돌이 좀 따라붙어야 용이 되고, 없으면 장기 중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풍치혈. 팔풍치혈이가 거기다고, 뭐 서사가 고려혈이 거기다고, 천풍혈이 거기다 하는데, 이렇게 전체 올라가 있다. 이런데, 혈장은 가보면은, 오목하니 들어가 청룡 백호만 이렇게 있다. 예산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내룡이 하나 내려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맺혀 있는 거. 아까 그 청룡백호가 우렁하게 이거 하면 틀리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요것만 있다. 요것만. 이게 없고 외백호 외청룡이 없으니까. 그리고 딱 청룡백호만 감사가 있는 거. 그래서 바람을 감추더라 해서 청풍혈이다. 요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수사혈. 이건 우리가 한 번씩 본다 그래요. 옆에서 물이 치는데, 혈인데, 혈에 물이 계속 치게 되면 됩니까? 이 물 중국에 올릴 수도 있고, 또 물이 살고 계속 이게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석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을 치는데 받아주고 혈이 안 무너지도록 받아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는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본 적이 여기 어떤 산두로 해고 산이 이래 하나 막아가지고 물이 오다가 이래 흘러나가는 이런 형으로 돼가 있는 이렇게 정상적인 것하고는 좀 틀린다. 그래서 이걸 물이 친다 해가 그래 수사에 쏠사자거든. 물이 쏜다. 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물 속에 명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수중에. 이거는 뭐냐? 산이, 육지에 이렇게 있다가, 바다나 큰 호수나, 이거는 이제 지내갑니다. 지내가서 해를 맺게 되는데, 여기에는 흙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가 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게 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남해 대교 밑에 가면, 그, 울뚫목이죠. 그게 보면 돌로 촥 생길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물을 흙으로 봅니다. 육으로 본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육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이래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게 입수삼절만 살아있으면 되거든. 단지 화산이 아니고, 근데 이거 보면은 뭡니까? 물속이지만은 성들이 꼭 청룡백호가 싼 것처럼 되어 있다. 그죠? 그럼 밑에는 이렇게 쌓겠죠. 그럼 보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수중혈이다. 그 다음에 몰리형. 숨어 있는 거죠. 땅 속에. 산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탁 끊어져 버리고 들판으로 딱 돼가지고 밭을 해먹든지 논을 해먹든지 이래 되면은 오는 내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산이 하나 솟아가지고 미관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 오는 게 마적이라 해가 오는 게 포가 이렇게 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좌우에 그러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몰리행이라 해요. 그 다음에 석하일. 이거는 석중일이에요, 거기는. 이 묘가 내룡이 이렇게 내려오면 묘 주위에 돌로 이렇게 꽉 싸가 있고 정룡백호가 이렇게 싸가 있는데 꽉 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 속에 혈이 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딱 시체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가면 넓니다. 석중일. 넓어요. 안에 잔디도 충분히 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많이 치고 오면, 여기만 돌로 확 감아준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염. 이거는 뭐냐면, 돌이 바로 옆에 바로 있습니다. 부처층, 지토층 밑에. 있는데, 곽처럼 이렇게 반사히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합천에 요거 있습니다. 자그마한데, 그것도 검사 나오고 했는데 큰 바닥이
허가님 딱 쟤다 탁 본 것처럼 동건이 자그마한데 그 옆으로 전부 돌입니다. 이거는 이 밑에 여기에 돌로 마감을 해보면 이 물구덩이다 그지요? 이 마감 돌이 이렇게 내가 이것만 딱 되어 있으면 그런데 태그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여기에 이렇게 돌을 막아 버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연소의 제비지. 이 산 정상 바로 밑에 그 혈자에 자그마하나 얘가 제비지 같이 생겼다 해갖고. 이거는 제비지는 청룡 뱉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리 있겠죠. 바람을 많이 타죠. 적어도 앞에 향 쪽에 전술 쪽에 바위가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석벽이 한 세 번 정도는 감아줘야 된다. 그래야 바람이 안 치더라고. 바람이 많이 높은 곳에 많이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등에 등량세. 저기 말하면 등량세. 옛날 등량. 그거는 산이 급하게 내려오다가 이 하나 주름을 탁 잡으면서 혈액을 내고 옆 빵빵 옆으로 빵빵 다시 탁 이렇게 경사를 지면 합천 노랑이 노양에 가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쏴주는 거죠. 등량세. 그다음에 양용학기혈 이거는 산 두 개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청룡 백허를 이루면서 내롱으로 만들어갖고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가 와가야 하는데 이게 얘가 와서 양용이 왔다.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주로는 삼중이 인생도 이게 많이 먹는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완산 무용어 들판의 전체 이게 이게 없습니다. 용어가 없이 지도는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구비를 쳐가 이게 주로 사두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뱀이 내려오다가, 뭐, 머리에 쓰는 거.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겠습니까? 바람을 많이 쉬기 때문에, 이게 돌로, 이렇게 감아야죠. 그렇게,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쪽에 돌로 확 감는 게 좀 많습니다. 이래 되면, 약하거든요, 산이 내려올 때. 손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수의대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의대지 하는 데는 뭐냐. 여기에서 청룡은 감았는데 패커가 없어. 그럼 뭐가 있냐. 큰 강이 앞으로 이렇게 대신해준다. 그래서 수의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청룡이나 백호가 없었을 때에게 그거를 대신해서 해준다. 쉽게 말하면 혈판이 되어 있는 데가 이래 보면 됩니다.